어쨌든 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따님하고 또 선생님하고 또 같이 출연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아니요, 그거는 저기 내 남자를 사랑할 때제 젊은 역할이 나와서 네. 그냥 제가 추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경험도 해보라고 방송도. 근데 그때는 뭐 따로따로 뭐 찍으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, 제가. 근데 제가 로망에서도 뭐 하나 시킬까 하고서 저기 그냥 이매자 씨가 등장하는 의사역을 한번 호환성 비행기 시켜서 같이 저랑 앉아서 맞 보시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보이는 거였어요. 그 부분 좀 아, 그거는 정말 아쉬워하고 아주 그런 경우가 힘들더라고요.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내가 호환성이 걔는 걔대로 얼고 예. 상상만 해도 벌써 그렇죠. 그 네.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알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냥 곧잘 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